촬영팀의 존재를 알아채기라도 한 듯 카메라 쪽을 바라보는 눈표범. 히말라야에는 눈표범이 있고 눈표범이 있어야 진정한 히말라야다. 소금의 유혹에 빠져있던 푸른 양들이 갑자기 동요한다. 그러더니 이내 슬금슬금 떠나기 시작한다. 녀석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돈다. 드디어 이 땅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. 배설물을 흙으로 덮어두며 제 영역을 표시한다. 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이용해 몸을 숨긴다는 은신술의 귀재.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녀석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. 자거나 쉴 때는 주변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. 촬영팀의 존재를 알아채기라도 한 듯 카메라 쪽을 바라보는 눈표범. 하지만 크게 경계하진 않는 눈치다. 지구상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눈표범. 녀석에게 히말라야는 축복이자 시련의 땅이다. 가혹한 계절이 지나가면 눈표범의 땅 히말라야에도 봄이 찾아들 것이다. 산을 내려오던 날 대웅이라도 하는 듯 눈표범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간다.